자, 여덟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 요즘은 부모님들도 먹고 살기 힘들다고 결혼은 스스로 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이제 부모님들도 뭐 결혼을 이렇게 강요한 사람도 있지만 강요하지 않는 분도 있어요. 확실히 부모님들도 좀 변하시는 것 같아. 586분들도 부류가 좀 나뉘는 것 같아요. 요즘에 남자 결혼하기 너무 힘들다. 요즘에 제대로 된 아가씨 없더라. 그냥 네 혼자 살아라. 요즘에 보니까 뭐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많더만. 뭐 자기가 행복한 게 장땡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586분들도 있어. 그분들은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딜러분들. 특히 아들 가진 분들은 좀 태도가 달라요. 아들만 데리고 사시는 분들은 요즘에 남자 너무 불쌍한 것 같더라. 요즘에 뭐 남자가 집안일도 잘해야 된다며, 요리도 잘해야 된다며.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내가 보니까. 밖에 돈 버는 것도 힘든데. 요즘에 뭐 애엄마들 중에 싸가지 없는 사람도 많다며.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지옥인데. 이상한 사람하고 결혼할 바에는 안한게 맞지. 나는 내 아들내미 등골 빼먹는 여자라면 한 트럭 갖다줘도 싫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가씨가 아니라면 꼭 결혼 안 해도 되니까 미혼모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586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딸 가진 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586분들도 이제 아들이냐 딸이냐가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딸 가진 분들은 좀 불안해하실 분들이 많아. 확실히 그래. 댓글을 보면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 알고리즘 보면 생각보다 586 딜러분들 지분이 많아요. 언제부턴가. 원래 제 방송이 2, 3, 40대만 보는 곳이었거든. 근데 언제부턴가 50대 유입이 많아요. 제가 결혼선 하다 보니까 딜러분들이 막 유입되신 것 같아. 그리고 댓글을 다는데 딱 봐도 딜러분이야. 내용을 보면. 딱 봐도 딜러분들 내용이 자기 딸 착하고 좋은데 왜 남자들이 뭘 알아줄까? 뭘 알아주는 게 아닌데. 남자들이 몰라보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딸을 몰라보지가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결혼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부모들이 모르는 거야. 왜 부모들은 특히 딸인 두신 분들 왜 이렇게 자기 자식에 관대한가요? 나그 이해할 수 없거든. 내가 보면 딸 가진 부모님들 보면 자기 딸에 굉장히 관대,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좀 그렇지 않나 여러분? 제가 586 들은 분들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기 딸은 착하고 효녀고 사람 좋대요. 근데 왜 결혼 못했을까? 왜 부모님들이 불안해하실까요? 딸이 좋은 사람이면 누가 데려갔겠지. 남자들이 그걸 마다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사람 아니니까 결혼 못한 거겠지. 왜 부모님들은 그걸 왜 제대로 캐치하지 못하는 거죠? 나이, 직업이나 능력치 딱 계산해보면 왜 결혼 못하는지 보이는데. 아, 정말로. 굉장히 관대하다니까요? 스윗하고. 그게 짜증이 나요. 좀 냉정하게 보는 사람이 없어요. 뭐, 이렇게 얘기해야죠. 야, 너 어떻게 된 게, 멀쩡히 대학도 나왔다는 사람이, 아직도 부모님 집에서 눈치 밥 먹고 있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뒤치다꺼리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야지. 너 자꾸 부모님한테 밥 축내고 빈대부터 생각하지 마라. 이번 달 안에 집 구해서 나가라. 이제 우리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 밥 차려주고 빨리까지 해줘야 되냐? 이렇게 해줘야죠. 아니면, 아이고, 니, 이 나이 먹도록 왜 결혼 못했는지 알것 같아. 아이고, 내 자식이지만, 진짜. 아이고, 진짜.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잘 없단 말이에요. 굉장히 관대하거든, 보면. 자기 딸 괜찮은데. 참한데. 이거 부모님도 문제 있어. 부모님들이 메타인지를 안 전해주니까. 제가 봤을 때 딸이 오히려 악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뭐 아들 가진 분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 딸 가진 분도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전 여자분들도 개념이나 능력이 없으면 결혼을 못한 시대입니다. 설령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결혼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지적이 되면 이제는 참지 않는 시대예요. 이제 이혼 도장도 쉽게 찍잖아요. 그러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이 결혼 못하고 혼자 살았을 경우 제대로 이제 주거환경이나 능력치를 갖춘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뭐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혹여나 이혼하게 되면 이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살림 갖추고 사는 분들 드물어요. 다들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 이혼하신 분들 보면 돌싱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 힘들게 삽니다. 왜냐하면 뭐 남자가 돈이 많아가지고 이자 좀 많이 지어진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못 가져와요. 웬만큼 돈이 많지 않는 한은. 여자가 또 만약에 뭐 이자를 좀 가지고 와도 뭐 경력이 대부분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나마 나은데 대부분 이제 전업주부 생활하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되고 몇년 동안 일을 안 하고 이혼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잘안 보여져 이게. 그리고 버는 돈이 적단 말이에요. 거기다 뭐 애까지 있으면 생활이 쪼들리거든요. 그래서 다들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 능력으로 이제 부양이 안 되니까 부모님 댁에 가서 얹혀 사는 경우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 이게. 그래서 이제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돼요. 여자분들이 결혼했다고 안심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과거처럼 남자들이 그냥 뭐 이해해주고 그냥 참아주고 책임지고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요즘에 책임감 없는 남자도 많잖아. 그냥 좀 뭔가 좀 하자가 보인다 싶으면 요즘에는 빨리 결정하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빨리 결정할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남자들이 참으면 내 손해다. 요즘에 남자들 트렌드가 뭐냐 하면 결혼할 때 트렌드가 참아봤자 내 손해다. 참고 오히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이득 보는 사람 내가 아니다. 부인이다. 거기다 애도 크면 더 곤란해진다. 이혼하기 더 힘들어진다고 생각해서 빨리 조기에 끝내는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 빨리 해야 내가 손해보지 않으니까. 서로 미련 없이 이제 끝낼 수 있으니까. 요즘에 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조이혼율이 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해도 만약에 이제 배우자로서 뭔가 좋은 모습 안 보여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워낙 이혼율이 높으니까. 그래서 아들 가진 이제 부모님도 중요하지만 딸 가진 부모님도 특히 따님을 정말 좀 독립적으로 잘 키우셔야 돼요. 남자한테 뭔가 빌붙을 생각하지 마라. 너도 대학 다녔으면 돈 벌어라. 열심히 살아라. 결혼했다고 안심하지 마라. 네가 못하면 갈라설 수 있다. 요즘 남자들 야가서 참고 살지 않는다. 그런 것들을 좀 따님한테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찼으면 무조건 결혼시장에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너도 이제 이돈 그만 쓰고 보는 눈 아껴야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너 치다까지 해줘야 되냐. 내가 봤을 때 이제 너 데려가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좀 메타인지 할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저런 딸 가진 부모인데 오팔리 딜러분들이 저런 상황 판단 못한다는 거죠. 상황 판단했으면 딜러짓은 안 하겠죠. 결혼시장에 자꾸 눈치도 없이 나오려고 하지 않겠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들의 단점이 자기 힘든 것만 생각한다. 힘든 걸로 따지면은 남자들이 훨씬 힘듭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아파트 요구하고 이해력이 부족하고 저런 상황이니 결혼하면 싸웁니다. 여자분들이 좀 단점이 뭐냐면 이건 여자들의 어떤 그런 좀 근본적인 문제인데 뭐냐 하면 남자 여자랑 힘든 게 있거든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남자들이 월등하게 힘들어요. 월등하게 힘든데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자기 힘든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해해 주잖아. 근데 반면에 여자분들은 남자들의 고충과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 자기만 이해 받기를 원해요. 그런 것들은 정말 많죠.
자기는 이해받고 의존받기를 원하면서 정작 남자들은 이해 안 해주고 도움을 안 주죠. 오히려 요즘에 의존적이고 좀 이기적인 여자들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본적으로 역지사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분들 역지사지가 안 되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역지사지가 뭡니까? 내 입장을 생각하기 전에 상대방 입장을 생각하는 거. 역지사지 어떻게 보면 그 사회에 살아가는 기본 마인드예요. 물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남자도 이기적인 마인드 발생할 수 있지만 세상이 돌아간 이유가 뭐야? 나도 중요하지만 상대방도 중요하다. 그래서 웬만하면 참거나 양보하거나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은 양보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 생각보다. 길 갈 때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깨빵 부딪힐 거 생각해가지고 남자들은 이제 미리 피해준단 말이에요. 비스듬히 해가지고. 근데 여자들은 그냥 그대로 걸어가요. 그래서 남자가 오히려 이렇게 있잖아요. 지나가잖아. 그러면 좁은 골목길 가면 이제 시내 같은 데 가잖아. 그러면 여자들이 걸어가잖아. 여자들은 그냥 당당하게 걸어가요. 당당하게. 남자들은 혹시나 뭐 성추행이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팔을 최대 어무리고 어깨동무한 상태로 이렇게 피해갔다니까. 이거 묘기 부리듯이. 참 진짜. 아 그거 보면 진짜 와 양보라는 거 없는가 그런 생각 들거든요. 물론 모든 여자분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난 예전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여자들이 뭐 공감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공감능력은 뭐냐 하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능력이야. 그리고 세상을 일반인 시각이 전체 범주에서 판단하는 능력이에요. 근데 여자분들은 전체로 판단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왜냐 댓글만 봐도 할 수 있거든. 주변도로 공감능력이 뛰어나면 주변도로 하면 안 됩니다. 주변도로 하면 안 돼. 근데 제 유튜브 댓글에 아직도 주변도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봐도 그건 공감력이 없는 거예요. 공감력은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전체 평균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건데 자기도 주변에서 생각하는 게 그게 어떻게 평균이야. 실제 평균하고 자기도 주변에 있는 사례하고 다르잖아.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소수의 사례를 뭔가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일반화시켜서 얘기하잖아요. 그건 공감이 아니죠. 그리고 공감은 뭐냐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하는 건데 애초에 상대방 입장에서 이해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해달라는 것만 조르고 해줘 마인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여자분들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건 여자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동안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여자분들이 뭔가 이성적이고 객관화되지 않으면 살기 힘들어요. 왜냐 앞으로 감정적인 사람은 남자들이 받아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사회에서도 안 받아줘. 여자분들 그거 아셔야 돼. 여자분들도 이제 기본적인 이성적인 능력과 메타인지를 하지 않으면 못 살아요. 결혼 시장에서도 본인 같은 사람 받아주지 않아. 해줘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본인만 생각하고 본인이 원하는 것만 해달라고 하는 분들 받아주지 않습니다. 사회에서도 회사 공통의 입장보다 대표의 입장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는 사람 아웃이야, 아웃.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겁니까? 결혼도 안 되고 사회 적응도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뭐 기본적인 감성적인 마인드는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기본적인 판단력 그리고 사회를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자기의 어떤 일부의 사례만 가지고 그릇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평균의 입장에 생각하고 그리고 내 입장도 중요하지만 상대방 입장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결혼도 못하고 취업도 못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아홉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